테리의 헬로 토이 쎄쎄쎄. 어? 헬로 친구들, 테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티라노와 트리케라와 놀 거예요. 이렇게 해봐. 에이, 손도 못 쓰고 재미없어. 그래도 너네는 그냥 티라티라 트리케라 트리케라 이렇게 하기만 하잖아. 뭐라고 트리케라? 재밌는 걸 가져온다고? 우와, 트리키라, 이게 뭐야? 증강현실 색칠놀이? 신기하다. 상상 속의 공룡들이 살아서 움직인대요. 트리키라, 이런 건 어디서 났어?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티라노, 트리키라와 함께 공룡메카드 증강현실 색칠놀이를 신나게 칠해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우와, 여기 티라노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랑 크로노사우루스, 여기 트리케라, 그 용찬이, 알키온이 있네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 채집가 등록을 완료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와, 귀여운 트리케라. 우와, 여기서 데이노니쿠스 파티오텍을 사용해서 동료들과 함께 공격해요. 흩어져 있는 데이노쿠스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칠해요. 그럼 친구들, 이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친구들 데이노니쿠스를 찾아주세요. 여기 있다. 딩동댕. 트리케라, 이제 너가 찾아봐. 오, 트리케라도 찾았는데 이번엔 티라노, 너가 찾아봐. 이거를 물고. 오, 티라노가 여기 데이노니쿠스도 찾았어요. 이번엔 베리가 찾아볼까? 여기 티라노 옆에도 있네. 노란 데이노니쿠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리가 맞을까요? 더 이상 없는 것 같지, 얘들아? 오케이, 넘어가자. 오, 여기는 펜타케라톱스 플래시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이거는 그림이라고. 그리고 아직 게다가 색칠도 안돼 있단 말이야. 이따가 베리가 멋있게 색칠해주고 증강현실로 짜잔 나타나게 해줄게. 오, 여긴 딜로포사우루스. 우와, 산속 배틀에서는 데이노스쿠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숲속 배틀에서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와 파키리노사우루스. 산속이랑 숲속이랑 뭐가 다르다? 물속 배틀에서는 우리 옵탈무와 크로노사우루스. 우와, 동굴 배틀도 있어요. 하늘 배틀은 미크로라토르와 포테라 노돈. 그럼 본격적으로 색칠해서 티라노와 우리 트리케라의 친구를 만들어줄까요? 3D로요! 누구를 해줄까? 티라노. 티라노는 티라노를 해주면 좋아? 뭐라고? 싫다고? 하긴, 나랑 똑같은 티라노가 또 있다면은, 베리가 또 있다면? 갑자기 무서워졌어. 티라노사우루스는 패스! 어! 딜로포사우루스를 불러볼까? 좋다고! 알겠어. 왜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야? 세 가지 색깔로만 칠하라고?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친구들, 세 가지 색깔만 칠해서 우리 딜로포사우루스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제발 파란색과 노란색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눈 꼭 감고 할게. 흥! 먼저 첫 번째 이거랑 안 떴어, 안 보여 하나도. 하나는 두꺼운 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 어! 하나는 파란색 잘 뽑았는데 두 개가 빨간색이 나와서 이건 쓰리 컬러가 아니라 투 컬러밖에 안 되겠어요. 딜로포가 빨개도 괜찮아? 그거 참 재밌겠다고? 잔인하군. 자, 그럼 우리 딜로포사우루스를 빨갛게 칠해볼까? 딜로포, 미안해. 여기 있는 색깔로 우리 딜로포의 파란색을 만들어줄게요. 파란색도 아니에요, 이거. 딜로포, 미안해. 너를 완전 홍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다행히 입은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겠다. 혓바닥을 빨간색으로 칠해줄게. 아, 노란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눈도 초록색. 아, 완전 다 초록초록하네. 눈도 약간 빨간빛이 나게. 그런데 저 어떡하지? 노란색으로 대신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친구들. 발톱이랑 이빨을 칠하지 말자. 입이 빨가면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밋밋한 것 같은데? 점박이를 그려줘볼까? 콧구멍도 분홍색 됐구나. 짠! 세 가지 색깔로 칠한 우리 딜로포 완성! 그럼 우리 딜로포를 3D로 불러볼까? 자, 됐다! 오! 우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룸에 딜로프사우루스가 놀러왔어요. 혼종 딜로프사우루스. 자, 이번엔 트리키라 너가 골라봐. 어떤 친구를 해줄까? 트리키라가 용천이가 보고 싶은 건가? 그럼 용천이로 해줄까? 트리키라, 우리 용천이도 색깔 3개로만 해야 된다는데 괜찮을까? 트리키라는 그냥 마냥 좋대요. 그럼 우리 용찬이만 일단 세 가지 색깔로 칠해볼까요? 자, 골라봅시다. 알겠어, 알겠어. 그만 뭐라고 해. 이번에 한 가지만 두꺼운 색깔. 짠! 오! 세 가지 다 다른 색깔 고르셨어요. 좋았어. 이번에는 주황색, 연두색, 보라색이네. 용찬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용찬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바꿔버리자. 용찬이는 남색인데 연두색으로 티셔츠를, 빨간색 약간 주황색인데 주황색으로 자켓을 칠해줄게요. 바지는 어떡하지? 그래, 보라색이랑 주황색이랑 주문이 바지를 만들어줘야겠어. 여기 용찬이 삐에로가 된 기분이겠다. 신발도 뭐 주황색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용찬이 완성! 트리키라 어때? 야, 이거 용찬이 맞아. 트리키라 깜짝 놀랐지 마. 내가 비록 색깔을 세 가지밖에 못 써서 그래. 아! 핸드폰으로 3D가 되면은 조금 더 용찬이 같지 않을까? 볼까? 자, 해볼까? 오이! 됐다! 과연 용찬이가 어떻게 나올지. 자. 오! 이상해졌어. 얘들아, 일로 와봐. 용찬이가! 이거 봐봐! 용찬이 머리에 보라 색깔이 됐고, 이 바지는 왜 이래! 오, 알키온 아예 하얀색으로 됐네? 봐봐, 트리키라 용찬이지. 봐봐. 용찬이 바지가 유니콘이야! 등록 완료! 용찬, 이제부터 넌 내 파트너야! 우와, 신기하다! 봐봐, 트리케라 알키온도 용찬이라고 인정했잖아. 용찬이야, 용찬이 맞아. 봐봐. 우와. 그러면은 대리가 세 가지 색깔밖에 안 했으니까 옆에 있는 채집가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등록이 된대. 봐봐, 트리케라 용찬이. 우와, 진짜 용찬이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진짜 빨간색 자켓에 노란색 티셔츠, 그리고 파란색 바지, 남색 머리. 알키온도 색깔이 똑같네? 이야. 와, 용찬이 왔다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배틀 현장을 볼까? 자, 봐봐. 티라노 티리케라 골라봐. 산 속에 데이노스코스랑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때? 지루하겠다고? 그러면은 자, 티리케라 숲속 배틀 어때? 다른 것도 보자고. 뭐가 좋을까? 그럼 얘들아, 하늘 배틀은 어때? 하늘 배틀? 뭐라고? 좋겠다고? 그렇다면 너는 미크로 편을 들겠다고? 그럼 베리가 예쁘게 칠해줄. 아, 맞다. 세 가지로 칠해야지. 가지고 와, 얼른. 그럼 친구들, 여기 미크로를 칠할 세 가지 색깔과 쿠테라 노돈을 칠할 세 가지 색깔을 꼽을게요. 안 보고! 일단 이 세 가지. 세 가지! 볼까요? 짠! 오! 그래도 다양하게 뽑았어요. 하나는 남색과 초록색, 검은색, 그리고 하나는 연두색, 노란색, 갈색. 어떡하지? 푸테라도돈 색깔이 하나도 없네. 여기 있는 미크로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먼저 칠해볼게요. 내려와. 아, 미크로 색깔이 얼마나 이쁜데 세 가지 색깔로밖에 못 칠하다니. 그러면 일단 갈색으로 좀 무늬를 내줘야겠어. 발톱, 발, 부리도 갈색으로,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이랑 연두색으로 무늬를 예쁘게 칠해줄게요. 오, 나름 멋있지 않아요, 친구들? 연두색과 노란색의 조화. 짠! 어때요, 친구들?
아름다운 니크로 완성! 그래도 이 세 가지 색깔로 예쁘게 칠한 것 같죠? 자, 그 다음은 프테라노돈! 짠! 완전 어두운 색밖에 없어요, 친구들. 일단 이거로 무늬를 만들어줄까? 어떤 무늬를 만들어줄까? 오! 프테라노돈 날개 진짜 멋있어요, 친구들. 왠지 모르게 엄청 세 보이는 프테라노돈도 완성! 자, 그럼 하늘을 나는 배틀을 해볼까? 자, 화면 안에다가 넣어줄까? 자, 어떻게 나올까? 같이 보자. 우와! 진짜 메리가 그린 대로 레몬젤리 미크로랍토르랑 엄청 세 보이는 검은 부리를 가진 프테라노돈이 있어. 우와, 진짜 멋있다. 뭐야, 뭐야? 이거 봐! 엄청 신기하지?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한번 싸워봐, 배틀! 하늘을 나는 배틀! 우와! 대박! 방금 프테라노돈이 미크로랍토르를 공격했어요. 베리룸에서 싸우는 프테라노돈과 미크로랍토르! 한 번 더! 이번엔 미크로랍토르가 공격이다! 우와! 우와, 진짜 멋있어! 친구들, 베리가 나만의 타이니 스웜 미크로랍토르와 프테라노돈을 만들어서 하늘 배틀을 해봤어요. 진짜 멋있죠? 그럼 티라노 트리케라 우리 친구들만 당할 순 없지. 너네도 여기 쓰리마커 챌린지 할까? 어때? 도망가기는? 친구들, 오늘은 공룡 메카드 증강현실 색칠놀이를 짜잔! 쓰리마커 챌린지로 해서 배틀도 해보고 우리 딜로포도 혼종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베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